재래시장에 이렇게 큰 스타벅스가 들어온 이유. 스타벅스 경동천 960점 금성정 파사 새로 고침 센터를 다녀와서 202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방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일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타벅스는 브랜드와 명품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식처로 음료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멍을 때린다. 한편으로는 멋져 보일 수 있는 사무실로 공부를 하고 미팅을 하고 맥북으로 업무도 본다. 스타벅스가 생기는 건물과 지역엔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변으로 상권이 생긴다. 그것이 스타벅스다. 그런 스타벅스의 모습을 좋게 보건 부정적으로 보건 지금의 스타벅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스타벅스의 역할을 기대하며 경동천 960점이 문을 열었다. 첫 느낌은 강화의 명소 조향방직의 축소판이었다. 조향방직은 버려진 방직 공장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빵과 음료를 팔아서 운영하지만 각종 전시도 하고 행사도 열면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스타벅스가 그곳을 참고했는지 알 수 없으나 비슷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난 좋다. 조향방직의 레트로한 감성을 좋아하니까. 한겨레 신문 1호 일제 기사 60년된 전통시장과 상생 MZ세대 놀이터 스벅 경동천 960점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60년된 오래된 시장을 젊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닌 최근 입점한 스타벅스 경동천 960점 때문이다. 지난 3일 저녁 7시께 방문한 경동천 960점은 영업 종료 1시간 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대학생, 퇴근한 직장인,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일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다. 본관 3층으로 올라가면 상영관 입구를 연상시키는 매장 입구가 나온다. 전체 365.5평 규모에 달하는 경동천 960점은 옛 경동극장 자리인 경동시장 건물 3, 4층을 개조한 공간이다. 매장 정면 극장 스크린 대신 스타벅스 매장 주문대 및 제조대가 양쪽과 뒤쪽으로는 계단식 좌석이 마련돼 있다. 천장엔 1960년대 지어진 경동극장의 목조식 구조가 그대로 보존됐다. 맨 뒤쪽에는 영사실 자리도 사라지지 않은 채 자리한다. 영사기로 만든 순번표 시기로 주문자를 호명하는 시스템도 눈에 띄었다. 이런 레트로한 감성은 옛 극장의 흔적을 찾아보는 재미를 넘어 NZ세대를 사로잡기 충분했다. 스타벅스 경동천 960점을 방문한 20대 기혁씨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찾아왔다며 스타벅스가 전통시장에 있다는 점이 새로웠고 극장을 개조했다는 점도 독특해 차별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니은씨는 주변 상인들과 상생한다는 취지도 좋고 꾸며낸 감성이 아닌 원래 극장의 레트로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살린 점이 인상 깊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MZ세대가 기후변화 등 친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매장 주문대 상판을 버려진 스타벅스 텀블러를 재활용해 만들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매장 한쪽엔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무대도 꾸려져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모두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테이블이 무대 방향으로 배치돼 극장 구조의 특색을 잘 살렸다.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경동천 960점 방문기가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경동마켓 위치를 태그한 인증샷이 5,000개를 넘었고 12월 한 달간 네이버 스타벅스 경동천 960 키워드 검색량은 블랙키위 통계 기준 5만회를 넘었다. 경동시장 일대에도 스타벅스 매장은 화제거리다. 버이를 판매하는 상인 디귿치는 거리가 한산했는데 최근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며 활기가 돈다며 앞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며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한다고 스타벅스 효과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지난 12월 16일 공식 오픈한 스타벅스 경동천 960점은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5점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국 유형 매장이다.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앞서 오래된 공간을 트렌드 가진 공간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경동천 960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함께 모든 세대가 가치 있게 즐길 수 있는 스타벅스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의 스타벅스가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지만 LG그룹에서 운영하는 금성점 파사 새로 고침 센터와 함께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금성점 파사 새로 고침 센터는 LG전자가 스타벅스와 함께 오픈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금성점 파사는 레트로 콘셉트의 이색 경험 공간이다.
LG전자는 1958년 금성사 설립 이후 최초로 선보인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전시해 고객들이 옛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한다. 한쪽 벽면에는 LG LED 사이니지, LED 월을 조성해 경동시장의 옛 모습과 계절별 테마 영상 등을 상영한다. 젊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팀큐 방탈출 카페와 금성 오락실 등 체험존도 있다.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해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체험공간도 마련해 사용한 일회용컵을 활용해 친환경 화분을 만들거나 폐가전에서 추출한 재생 플라스틱으로 팔찌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있었다. 금성점 파사에서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굿즈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에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을 적립해 경동시장 지역 상생기금으로 조성한단다. 뉴시스의 2022년 12월 12일자 기사 참조. 잘나가는 스타벅스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다른 방법에 비해 수월할 듯한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도 하다. 대기업의 사업들은 대부분 눈총을 받으니까 이 스타벅스로 경동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면서 흥미로운 결과를 기대한다.